출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는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직수출의 근거 서류로 작성합니다. 영세율 쪽은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직수출의 근거 서류입니다. 직수출의 근거 서류이므로 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직접 반출, 이거 직수출이라고 그러죠?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각종 첨부 서류 대신에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은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하거나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이런 걸 직수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식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환율 처리 부분이거든요. 환율. 네. 그 5번의 환율란 있죠? 그 5번의 그 환율 처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환율 처리하실 때 직수출은 선적일 전에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받아서 환가를 한 경우 그 환가한 환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선적일자에 해당되는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입력 시에 1달러당, 1엔당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체크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8번에 기타 영세율, 그 11번이죠. 그 수출실적 명세서,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번호 제가 8번으로 해 놓은 겁니다. 기타 영세율 적용. 이 부분은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닌 국외 용역 제공 같은 것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즉,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재화 외의 것을 여기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1번에다 쓰고요. 11번에 쓴 내용은 하단에다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11번에 쓴 내용은 하단에다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단은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것만 작성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메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 2에 수출실적 명세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넣으실 때,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넣으실 때,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재화는 하단에다 넣으면 돼요. 직접 반출하는 재화. 재화일 때. 그러지 않는 국외 제공 용역, 이런 것들은 11번에다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니까요. 서류 제출과 관계되는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작성하냐면, 개별 소비세 신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개별 소비세 신고 들어가면 그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그 들어가는 내용이 혹시 수출과 관계되는 거다. 그럼 그 수출과 관계되는 면세, 즉 영세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그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기 싫으면 그 서류의 이름을 이 명세서에다 표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영세율 첨부 서류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복사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즉 이게 전자 제출인데요, 전자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있는 내용,
파일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전자니까. 예. 그 있는 내용에 그 목록을 이 명세서에다가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파일로 담아서 보관해서 제출할 때, 그럴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런 겁니다. 임가공 계약서 4번, 내국신용장 4번 또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그 다음에 선적 완료 증명서, 외국인 물품 판매 기록표. 자, 이런 것들. 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요, 예,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개가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수출 대금 받으면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외에다가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제공했다는 것은 유아입금 돈을 받아야지 유아입금 증명서로서 그 증명을 하거든요. 이 외화입금 증명서 또는 뭐 수출대금 증명서 이렇게도 말해요. 얘는 외화 등이 송금될 때 외국환은행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을 합니다. 나는 송금을 했다라고. 그러면 외화대금 받은 거잖아요. 그 받은 게 있으면 이 부분이 수출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그런다면 그럴 때는 이게 국외 제공 용역이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에 그 11번 란에다가 11번 란이 뭐라고 그랬죠? 기타 영세율 적용. 거기다가 쓰시고 그다음에 이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유아입금 증명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다가 그 서류 이름을 작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될 수 있죠. 교차될 때는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해야 돼요. 교차가 되지 않으면 하나만 작성하는 거죠. 예. 직수출, 재화하는 수출 실적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럴 때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문제 보시면 지문에 뭘 작성해야 될지 다 써져 있으니까요. 그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미국 1번 미국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가 있고 물건을 선적하고 그 다음에 수출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출한 거네요. 자, 이런 경우 수출 신고 번호가 있잖아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 직수출한 재화죠. 직수출 재화 이렇게 해당이 된다 보면 돼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므로. 자, 이런 경우 수출 실적 명세서 그 하단에 수출 신고 번호부터 쭉 입력하는 거 있죠? 예, 그 자리에다 넣는 겁니다. 근데 환율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환율 부분. 공급하기 전에 혹시 대금을 받아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돼요. 그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러면 선적이라고 환전일을 봐보세요. 선적이라고 환전일. 만약에 환전을 안 했다. 선적은 했는데 그러면 선적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는 환전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적일 기준으로. 선적하고 뒤에 환전했으니까 선적일 기준으로 예. 예, 맨 앞에 거잘 보세요. 미국 거. 선적은 8월 20일 했는데 환전은 8월 13일 했으니까 그 전에 돈 받은 거죠. 그러면 환전 시 환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력은 쉽습니다.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입력하실 때 자, 1엔당 넣어야 되니까
환율 이렇게 쓰시고, 이게 지금 100엔당, 엔화는 100엔당 나오거든요. 따라서 1엔당으로 하려면 이게 나누기 100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1엔당 9.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거, 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7,8으로 바꾸고, 예, 7,8,9 해주시고요. 예. 자, 미국 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수출하는 재화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어요. 선적일자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화코드인데요. 예, 통화코드가 미국 건 USD거든요. 아, 이거 모를 경우는 F2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라고 쳐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나와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USD라고 직접 치시면 되겠어요. 환율은 공급시기 전에 환전했으므로 환전시 적용 환율 써야 돼요. 환전시 적용 환율 1,000원. 그 다음에 수출한 거는 3만 달러.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돈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이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예,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죠. 예, 거래처 코드에 거래처가 나오면 입력하는 건데 안 나오니까 생략. 두 번째 거, 1번 거 보겠습니다. 자, 1번 거도 F2 눌러서 통화 코드에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9.5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10만엔. 그럼 95만원 나오죠? 예. 그럼 마지막. 요 USD 쓰면 되겠죠? 예. 1300입니다. 15,000달러. 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상단에 직수출한 재화는 상단에 10번에 반영돼서 토탈 금액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전체 외화 관련한 직수출의 공급가액은 1억 4천 전체 금액은요, 5,045만 원 되겠습니다. 외화 금액은 이렇게 되고, 예, 우리나라 그 부가세 신고해야 될 공급가액 금액은 5,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장하고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치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실 때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단 아래의 모든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자, 직수출이란 말을 할거 있죠? 직수출, 예, 직접 거래한 거. 거래 대금은 모두 선적일 이전에 미국 달러화로 송금 받았다. 예, 지금 미국 1번, 독일, 미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대금은 USD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예, 선적일, 환전일. 보시면, 선적일, 환전일, 선적일, 환전일, 선적일, 환전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것도 있죠? 예, 수출 신고 번호가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재화가 아니거든요? 직수출 재화가 아니니까 밑에 거 읽어봐야 돼요. 예, 국외 제공 용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예, 상단에 그 11번에다가 기재하셔야 돼요.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다가. 이제 환율을 보면
얘만 환전을 빨리 했죠. 선적 이전에 환전한 거고, 나머지는 환전을 다 뒤에 하거나 같은 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얘만 이걸 적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앞에 거 적용해 주시면 되니까 입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돈은 받았는데 환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적일 환율로 합니다. 선적일 환율로. 환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미리 받아서 환전했다면 그 환전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고, 물건은 선적을 하고 돈은 나중에 받았다 그러면 선적 시 환율로 신고를 하는 거고,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았는데 환전을 안 했다 그러면 선적 시 환율로 신고하는 겁니다. 결국에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환전했다면 그 환전한 환율로 신고하는 거고, 그러지 않는 모든 경우는 다 뭘로 신고한다? 선적 시 기준 환율, 재정 환율로 신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론 파트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그거 생각날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처리하는 거고요. 아까 그 중요 표시한 거 있죠? 그 환율 쓰는 부분, 그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4, 5, 6으로 놓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넣으면 돼요. 그 날짜 써주시고. USD.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160. 만 달러. 예, 거래처 안 나왔으니까 생략. 두 번째, 1번 갑니다. 통화 코드에 그대로 쓰고 싶으면 엔터 치면 돼요. 복사됩니다. 자, 그다음 독일 거는 상단에 넣는 거예요. 겨우 상단 거. 이렇게 한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환율은 1250원이고 수출액은 1000달러죠? 1000달러하고 1000달러에 곱하기 1250원. 125만 원 이렇게 되면 되죠. 독일 거는 상단에 넣습니다. 이거 서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로 들어가는 거죠.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에. 유아 송금 명세서.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유아 송금 명세서를. 여기다가 써주고 유아 송금 명세서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낸 사람은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만 작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 우리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국외 제공 용역 하게 된다면, 국외 제공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외화 대금을 받게 되고, 그러면 외화를 송금한 쪽에서 이를 송금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외화 입금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한 은행이 이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발급받은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 국외 제공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서류가 이제 들어가면 여기다가 입력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내국 신용장 이런 걸로 해서 영세율, 간접 수출 들어가는 거, 수출업자한테 이제 판 것들, 그런 것도 여기다 제출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 지시대로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작성하고, 상단에 그 넣어야 될게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 보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예.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3번은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 필요한 자료만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기 확정 456.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문제 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메시지 때문에 앞에 문제 풀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오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6월 21일, 1번 ABC사의 제품을 직수출. 선적일도 6월 21일. 대금은 6월 30일 받기로 하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자, 이런 경우 6월 21일자 환율로 처리를 해야 되므로 6월 21일 환율 1200원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6월 30일 환율은 이제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판 물건이 종류가 두 개네요. Y 제품, K 제품, Y 제품. 예, 종류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두 개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적일.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았으니까 선적일의 환율로 이걸 환율. 예,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예, 수량 이렇게 되고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와 전체 금액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0개 곱하기 개당 10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000개 곱하기 12 10,000달러 24,000달러. 그러면 토탈 얼마? 예, 34,000달러.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 놔야 되겠죠. 밑에 계산된 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보고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하는 데 지장이 없죠? 예, 다 봤으므로 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출 신고 번호는 수출 신고 필증이 있어요. 그 필요한 자료가 이게 보이죠? 예, 이거 보고 넣어야 됩니다. 그 통화 단위가 US 달러로 돼 있으니까요. USD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본에다 수출했지만 이제 통화는 미국 통화로 했어요. 예, 계산해 놓은 거예요. 34,000. 예, 거래처. 이번에 거래처가 나와 있으니까 ABC사라고 그랬죠? 거래처 코드 F2를 눌러서 ABC사를 찾아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은 생략한다. 외화 입금 증명서가 나오네요. 이게 서류니까 예,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다 넣는 거고. 그다음에 채화 직수출한 거 나와 있네요. 예. 이게 수출 실적 명세서에다가 이거 넣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환율이죠. 환율. 선적일은 8월 6일이고, 예. 결제는 8월 16일로 돼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환율은 어떤 걸로 쓰면 돼요? 예. 8월 6일자 환율. 예, 1200원 가져다가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자료를 찾았으니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입금 증명서로 이제 돈이 받았다는 거는, 외화 입금 증명서 돈을 받았다는 거는, 국외에 용역을 제공한 겁니다.
그 대가로 요하대금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거는 수출실적명세서에 해당되는 란에 11번에다 반영해줘야 돼요.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그 서류는 여기다 해야 됩니다. 앞에 풀었던 문제 2번하고 잠깐 구분해서 말하면, 2번은 이 서류가 안 나왔어요. 이 서류를 안 나오고 그냥 수출실적명세서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고, 2번은 이제 서류까지 잘 나온 거죠. 따라서 4번 문제가 2번 문제보다는 더 바람직하게 나온 겁니다.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789로 해서 넣을게요. 예. 저장한 거 블록이냐면 아니요 하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USD 통화 코드. 환율 1200. 외환은 9600. 외국회사 이름이 안 나오므로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외화 입금 증명서를 보줬다는 거는 국외에 제공한 용역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국외 제공 용역분에다 넣는 건데, 그거, 얘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하니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서류만 쭉 써주시면 돼요. 환율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거 7월 4일 선적일자 환율 1050원 쓰시고 교환 1020. 예.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이렇게 엔터 치십시오. 7월 25일. 선적일자 잘 보고 쓰시면 되겠어요. USD 복사하시고 7월 25일 1100원 이렇게 하시고 외화 1110 되죠? 자, 이게 국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 서류죠. 외화 입금 증명서가. 따라서 이런 경우 환율 쓰실 때 선적일의 환율을 처리하면 돼요. 선적일의 환율로. 4번에서는 이제 수출 신고 번호가 없으니까, 예, 국외 제공 영역은, 국외 제공 영역이라고, 그 4번이 아니라 2번 문제에서는 국외 제공 영역이라고 나온 거고요. 국외 제공 영역이라고. 그리고 첨부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첨부 서류는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하나만 작성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이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 단기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같이 넣어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한 문제라 이거예요. 국외 제공 용역에 대해서 그 돈을 받았다는 그 입금 증명서를 바탕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이 첨부서류에 있는 이 내용을 어디다 반영하면 돼요? 예, 수출실적 명세서에 반영하면 되죠. 그래서 수출실적 명세서에 요하입금 증명서가 두 개니까 두건 이렇게 하시고, 요하금액 2120 여기 보이시죠? 예, 요하금액 두개 합친 거, 예, 2120. 자, 그 다음에 원화 보이죠? 예. 228만 1500원. 그러면 서야시대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실적 명세서에 11번 기타 영수효율 적용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첨부 서류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영수효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단, 문제 출제자가 이 관련된 내용을 내지 않으면 수출실적 명세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게 2번 문제고, 그 다음에 서류까지 해달라고 그런 거는 이제 4번 문제죠. 수출실적 명세서에 직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서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 여기다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류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다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들어가야 될 서류 중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있습니다. 예, 직수출하거나 외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서 수출했을 때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제출하는 거는 이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영세하고 조특법에 해당되는 그 영세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전체 금액을 써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식은 시험에 나오면 답을 쓰기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이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